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네, 아 요즘 정말 푹푹 쪄요. 예, 정말 더운데 낮에도 더운데 여기다가 밤에는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낮과 밤으로 더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진정한 패셔니스타죠. 제주 갖고 오는 전혀 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만 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일이 일 밤 수영을 하면서 열대야를 이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옷 열지라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말 동안 이제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그리고 밖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적절한 휴식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필수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뭐 먹방 자선생이니까 먹는 걸로 열대야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요새 한치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한치를 저는 생으로 먹지 않고 바로 시원하게 얼려요. 그래서 밤마다 회덮밥. 밤마다 회덮밥이요? 바로 그냥 열대야가 뭐야? 아주 푹 자고 있어요. 은정 씨는 어떻게 보내요? 저는 뭐 굉장히 집에 냉풍기라고 해서 이렇게 또 사다 놔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또 보내고 있는데 확실히 잠을 자주 깨더라고요. 이렇게. 덥긴 더워요, 정말. 맞아요. 네. 이렇게 덥다 덥다 하긴 해도 예. 사실 실내에서는 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또 요즘에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온열 질환과는 반대로 냉방병으로 고생하기도 하는데 머리도 좀 지끈지끈 아프고 맞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과한 냉방은 또 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온열 질환도 너무 위험하긴 합니다. 최근에 또 80대 어르신께서 또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래저래 참 뭐 더위 때문에 힘든 요즘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또 더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또 이곳에 또 더위를 피해보겠다고 다녀왔습니다. 시원하다 못해서 얼얼하기까지 한 곳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이, 첫 화면이 아니에요. 피디님, 또 배예요? 아, 이제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요? 아, 이제 조금 좀 시원하고 좀 실내에서 조금 이렇게 좋은 체온도 많잖아요. 저는 뭘 하든지 시원한 대로 가죠. 진짜요? 피디님 웬일이세요? 가요, 빨리. 진짜? 정말요? 그럴 리가요. 역시다. 아, 순진한 제가 또 속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얼음인데요. 여름이면 인기 폭발하는 얼음. 반가움은 잠깐. 아, 얼음 창고에서 보낸 하드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너무 얼음이에요. 이른 아침 분주한 한림항인데요. 이곳 어선들의 신선함을 책임지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제가요. 네. 너무 덥잖아요. 네. 좀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찾아왔는데 이곳이 맞습니까? 맞죠. 여기는 24시간 365일 아주 시원하다 못해서 동결될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 우리 이용 가공가라고 해서 얼음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일 약 60톤, 456각 생산이 되고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약 15,000각이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얼음 체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러 갈까요? 예, 시원한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예. 가뜩이나 더웠던 날이라 한달음에 달려가는데요. 근데 이게 뭘까요? 얼음 창고에 파릇한 녹색 식물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식물들도 많고 이렇게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다름이 아니고 그 FPC 제빙 냉동공장입니다. 네? 수협에서 운영하는 냉동공장인데요. 어선들을 위한 얼음 생산부터 수산물을 보관 관리하는 창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음 주로 배나 그 판장에 입판장에 얼음을 그 신선 유지해서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아,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지하수 특히 이제 수도 상수도하고 지하수로 하기 때문에 요즘 특히 FPC 그 저 햇사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해야 사고도 없고 분위기도 좋고 일하는 분위기가 나서 이거 취미생활을 하셨군요. 플랜테리언이에요. 얼음 창고로 들어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추워요. 여기는 허리에 묶은 거 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얼음을 보관하는 곳. 와, 그럼 여기 지금 추천으로 이게 1,000톤이죠, 1,000톤. 아, 지금 이제 성수기가 7월 16일 이래 해서 이제 1,000만 그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제 금방 말이면은
선망대로 올 겁니다. 이제 그거 성수기 대비해서 망고를 준비해 놓고 있죠. 아, 선생님. 근데 네. 또 이렇게 이 추운 곳에서 늘 일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막 힘드신 거나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고. 여기 내가 한 이제 3년째인데 뽑는 게 재빙실에서 전혀 그런 걸 느낌 못 받습니다. 와. 뭐 이제는 아니 조금 이제 뭐랄까 직업병이랄까 집에 가면 선풍기 없으면 못 살죠. 48시간 만든 얼음은 이른 아침 탈빙 후에 꺼내서 이렇게 차곡차곡 꽉꽉 채워주는데요. 거의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면은 여기 마침 잘 됐네요. 마대 만드는 걸 내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아, 아 얼음 마대요? 큰 사각 얼음을 이렇게 쇠빙기에 넣어서 갈아준 뒤에 포대에 담는 작업인데요. 요거를 왜 만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우리 그 보시면 알게 좀 시간이 막 체납기 있죠, 체납기. 갈치어선. 아, 네네네, 갈치어선. 예, 갈치어선에 나가는 오늘 고기를 각 분야별로 자기들끼리 가져가거든요. 마대 한 마대씩. 그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대 얼음을 그 체납기 어선에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거 몇 마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양이 한 600개 평균 만드는데 오늘은 750포. 간단히 봤어. 네, 춥고 미끄럽고 걱정이 됐지만 도전! 갈고리로 요 얼음을 조심조심 옮기는데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 얼음 공장에서 일하면은 막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몸도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네요. 밖에서 저 지금 밖이 땡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내부에서 일하는데 힘든 건 아니고 그런데 어민들이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함으로써 그 어민들이 고기 잡아서 제가 우리 수익도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고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문을 여는데 한기가 아주 그냥 훅 하고 밀려옵니다. 시베리아 대가.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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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가서 얘기할까요, 너무 추워요. 토크니까. 아 선생님, 안에 너무 추워요. 아니 지금 몇 도예요? 지금 한 영하 20도. 선생님 패딩 입으셨어요. 이야 너무 추우니까 카메라 렌즈도 뿌옇게 보일 지경인데요. 하얀 요 성에 낀 거 보세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작업복을 단단히 챙겨 입었고. 왜 선생님들이 다들 복장을 이렇게 약간 겨울 패딩 같이 입고 계신지를 알게 됐네요. 네. 제가 여기서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 이쪽에서는 할 일이 없고 아마 다른 쪽에 가셔가지고 꽁치 파는 거랑 얼음 파는 거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얼음 창고가 종류별로 여러 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일을 또 도와드릴 게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요. 네.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그 당일 갈치배들 나가는데 조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제 그 미끼, 꽁치하고 이제 얼음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미끼와 얼음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배들이 출항할 때 요 씻고 나간다고 합니다. 야, 몇 개 나르니까요. 얼음 창고인데 땀이 나고 숨이 턱에 차더라고요. 그때 김정 씨. 아, 진짜 리얼로 하네요. 리얼로. 아, 지금 여기 한림 씨 엄마 또 창고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저 지금 이거 아이스크림 보이는 거예요. 자쌤,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저야 더워서. 아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냉동 창고에서 더위 식히러 왔죠? 저도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지금 굉장히 목마르거든요. 그러면 빙수 내기 게임 한 판? 뭐야? 되게 귀여우시다. 마녀잖아! 우리 엘사는 어디 간 거야? 너와 게임을 이긴 후에 꼭 엘사를 구해내겠어. 나쁜 극한 체험녀. 여긴 내 구역인데. 절대 지지 않겠어. 부셔버릴 거야! 네? 갑자기 나타난 자 선생님 때문에 또 한판 승부를 어처구니 없이 시작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요. 얼음 위에서 오래 참기. 선생님 너무 차가워요. 너무. 진짜 추워 저게. 너무 시원해. 여기서 냉면 먹고 싶다. 야, 지금 발 지금 장난 아니야.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실제로 다 겪으니까. 쌤 빨리 먼저 내려가요 지금. 저는 웃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파카예요. 살이 아니에요. 아니 발, 저 지금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갈래요. 내려갈 수가 없어. 너무 미끄러워. 대결에선 여자에게 양보란 없다. 나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다. 대배니까. 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분하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대로 질 수 없다. 두 번째 게임 바로 얼음 조각을 이용 공기놀이 게임을 했는데
자 선생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벌써 손이 얼었어.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 고기 와요, 저 고기 와야 돼. 잡았어? 극한 공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해요. 빨리 해요. 빨리 엄청 힘들더라고요,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쉽기도 하고. 어, 잘하시네요. 잘하는데. 되게 잘하신다. 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자! 와우! 와우. 네. 손실이 없다면서 팩트하시 하시더라고요. 아, 저를 이렇게 하시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이 얼었어요. 저는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부끄러워서 잡히지가 일단 않습니다. 오. 손바닥을 아리게 하는 초자동의 끝에.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잡아지지가 않아요. 이거 뭐예요? 대체 이걸 왜 하시는 건가요? 참명수 내깁니다. 제가 이거 맡겠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제1회 한림수협회 컬링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선생님 제 코너예요. 왜 먼저 오프닝 틀어요? 오늘 리포터는 과연 누군가요? 자 이름하여 한림수협회 컬링입니다. 네, 얼음이 컬링공인데요. 제주도와 경상도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다 이겨올 거다에! 마, 승리는 우리 거 아이가! 아, 살아있네, 마. 첫 번째 컬링 얼음이 출발했는데요. 힘 좋은 자 선생님. 아, 정말 잘 닦으시네요. 근데 좀 과한 것 같죠? 아, 재밌겠다. 드디어 우리 컬링 얼음도 출발했습니다. 지금 승리인 거 닦았는데요. 아, 긴급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게임 네? 진지하게 했어요. 당연하겠습니다. 빙수 먹으러 갑시다. 얼음 창고에서 보낸 하루입니다. 정말 시원했는데요. 무엇보다 그것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땀을 흘리는 공간이었다는 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긴 여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얼음처럼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은 뭐 이은정 리포터의 극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두 분 얼음 창고에서 시원하게 놀다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 한림이 제가 이제 한림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림 또 한림으로 우리 극한 리포터가 오셨길래 제가 지원 사격 나갔죠. 근데 우리 피디님께서 이제 게임을 시키는. 하, 근데 우리 극한 리포터가 승부욕이 엄청나. 와.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제가 졌어요. 빙수 냈습니다, 제가. 아니, 실제로 뵈보니까 정말 저보다 이 열정이 너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또 마치고 저희 촬영팀이 다 몸살이 났어요. 시원하려고 갔는데 아, 정말 이게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아주 그냥 다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엄청 시원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일이라고 하기에는 두 분 너무 재밌게 놀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좀 놀기도 했습니다. 아, 아니, 저 그 땀 나는 거 보셨잖아요. 저, 아까 땀나고 충분히 그 얼음 한각이 135kg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이제 온몸으로 해서 분쇄기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얼음 창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깥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바다 위에서 고생하시는 또 어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또 인생 한 수를 배웠습니다. 네, 아 진짜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투정 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진짜 더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얼음이 있는 곳에서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저희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은정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얼음 창고에서 또 2패를 하신 먹방 좌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네. 아, 극한 리포팅에서는 제가 조연이지만 맛있수사에서는 제가 주연이죠. 그렇죠. 요즘 이 무더위에 몸이 축축 늘어지시는데요. 여러분 차가운 면 요리 어떠세요? 그 집 나간 그 입맛 오늘 이 방송 보시면 바로 돌아올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야, 오늘은 뭐예요? 사막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먹방길. 야, 우리 진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안 돼. 덥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순 없어. 도자. 도자. 하지만 너무 더워. 와, 쓰러지냐. 와, 진짜. 처절한 연기. 배고파. 정말. 시원한 게 먹고 싶어. 막국수, 콩국수. 아니, 어쩜 이렇게 오프닝을 하시죠? 은혜로운 막국수가 내려옵니다. 아니, 저녁 시간에 괜찮습니까? 예요. 더운 여름엔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죠. 역대급이네요.
여러분의 집 나간 입맛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남원읍을 가셨군요. 제가 정말 뜨거운 불볕더위 위에 크, 쓰러져 있다가 첫 번째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아. 네, 맞아요. 콩국수 벌써부터 쓰여 있네요. 맞아요. 있음. 검은 콩국수. 가고요. 여름에 콩국수죠. 국집이 계속 돌아. 제가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색이 좀 남다릅니다. 약간 검은 콩국수 같은 느낌. 와, 여기 보세요. 검은 콩, 서리태. 그것도 제주산. 100% 제주산으로만. 제주산 검은콩 서리태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할머니들 이렇게 파는데도, 할머니가 파는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껍질채 이렇게. 와. 올 100% 매일 이렇게 갈아, 간다는 거. 보관도 안 하죠. 매일 갈아. 탕수육의 부먹 찍먹 말고도 일생일대의 난제가 있습니다. 우선 먹기 전에 우리가 이 설탕파와 소금파 같은 거 있잖아요. 와, 맞아요. 여기는 지금 일단 소금 간으로만 일단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설탕을 좀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숯불 소리에 팍 터지는 고소함.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면이 중요하지 않지. 저요. 아, 요즘에 새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검은 콩을 먹고 검은 머리가 쑥쑥 나올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역시 콩국수에는 이거죠. 너무 더우셨군요. 설탕. 자, 이번에 단맛입니다. 제 취향 뭔지 찾으셨나요? 오, 진짜 빨려 들어가는 맛이 딱 났네요. 이게 채찍으로 쫙, 쫙, 쫙 감싸듯이 면을 쫙 들이마시는데 내 혓바닥을 이 콩국수 면이 쫙, 쫙 감싸줘요. 굉장히 찰지고 그냥 쫙, 쫙 감깁니다, 그냥. 김치가 맛있어야 진정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아, 그래요. 어때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설탕입니다. 아, 금세 면이 없어졌네요. 이 국물이 보약이니까 국물을 딱 마시도록 할게요. 맞아요. 국물 남기면 안 돼요. 콩국수는 국물이 진짜잖아요. 와, 진짜 진하다. 오케이, 기억해 뒀어요. 남원에 있는 콩국수. 면 먹을 때 끊어 먹으면 안 되죠. 먹방도 끊어갈 수 없습니다. 아, 분위기 있게 남들은 이렇게 볼펜을 잡는 거, 펜을 잡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젓가락을 들고 다녔었죠. 오늘 젓가락을 든 이유는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물로 먹을까 비빔 먹을까 고민 마세요. 부르셨군요. 다 먹으면 되죠. 막국수는 그래도 됩니다. 와, 막국수 좋아하는데. 이 음식의 정체는 막국수라는 거. 막국수, 메밀 막국수. 여러분들 제주도 분들은 이 메밀 막국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메밀의 주산지가 제주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메밀들이 다 육지나 외국으로 나가. 그래서 비싸. 여기 사장님께서 꼭 메밀 국수에는 식초를 꼭 넣어서 먹어라. 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는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젖산이 많이 분비된대요. 근데 그 젖산을 분해하는 이 효과가 식초에 있다는 거. 오, 그렇군요. 먹어볼게요. 그럼 냉면에도 식초 많이 넣었다, 이제. 맞다. 그냥 해장되네, 해장. 와. 오늘 굉장히 힘드실 분들 내일 해장하시면 되겠네요. 막국수로요. 뜨거운 거를 먹으나, 차가운 거를 먹으나.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시원하게 한 그릇 했으니 이제 매콤한 한 그릇 해야죠. 보세요, 이게 바로 제 비빔막국수입니다. 윤기가 그 참깨 그 가루 가루 보셨죠? 참깨 가루를 싹 예쁘게 갈아서 구수함을 극대화시켰어요. 와. 이 고소함
꿀떡 꿀떡 넘어갑니다. 다 먹어버려야지. 이집 막국수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 이 음식을 보니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네요. 반갑습니다. 아 설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북한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받기는 참 처음입니다. 자타공인 먹방좌 선생도 초면입니다만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 제가 또 이런 이 초계탕이라는 음식을 또 처음 먹어봐요. 사장님. 이게 제주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이고 목소리도 고우셔. 아이고 신호각이 이렇게. 네. 먹방을 많이 다니는 것 같은 이것도 몰라요? 아 북한 음식은 이렇게 좀 처음이에요. 아 그럼 고향이? 아 저가 탈북민인 것 같은데요. 아, 함경도 쪽이라고. 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개탕은 이제 이렇게 세트로 드리는 거는 닭 한 마리를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우와. 닭 삶을 때 이제 한약 재료로 근데 한 25가지는 들어가요. 아이고. 네. 식초에 초, 닭에 게, 국물에 탕. 네. 초계탕은 닭계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닭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식초처에 겨자, 겨자, 평안도 사투리 겨자예요. 아. 네. 아, 뭐 찍어 먹는 소스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탕. 네, 아. 초계탕의 세계로 입성하는 그 순간 간도 너무 딱 맞고 그 달달함도 너무 기분 좋은 달달함.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그렇죠, 한민족. 그리고 탄수화물의 민족. 와우. 여러분 와 음식 진짜 잘한다. 진짜. 와 사장님 음식 진짜 잘해. 음식 잘한다는 게 진짜 최고의 칭찬인데. 그죠? 역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예요. 김치는 어떠냐고요? 제가 먹어볼게요. 어우 김치 이북식 김치 또 첫 경험. 그렇네요. 궁금해. 어때요 김치 맛이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특히나 함경도 지방에 젓가루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신 그 동해안을 끼고 있어서 명태가 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아, 그럼 이게 생선이 들어간? 네, 북어를 이제 가루내서. 아, 어쩐지 저희가 젓갈 냄새도 아닌데 그 산뜻한 그 바다 향이 좀 나더라고, 시원한 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접하기 힘든 음식이 이런 초계탕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유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닭을 이런 식초, 식초와 함께 먹으면 영양 성분이 몇 배도 많이 나온다는 거.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상식으로 알아주시고요. 사장님. 지나간 입맛 돌아오셨나요? 더우나 추우나 좌 선생의 먹방기는 계속됩니다. 맛있는 음식이여 영원하라. 아 진짜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시원한 면 요리들 몇 개를 먹은 거예요. 진짜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막국수에 그 참깨랑 김가루 싹 해서 고소하죠. 그 식초 착착착 상큼하죠. 오늘 방송은 시원하고 고상했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그 콩국수에 설탕을 저는 그 순수한 구수한 맛만 좋아했었는데 설탕을 넣어서 먹으니까 와 그 구수한 그 달달한 맛이 극대화되면서 와 감칠맛이 꿀떡 좋더라고요. 진짜. 와. 근데 저 마지막에 그 초계탕 이게 그 북한식이잖아요. 예,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 와, 그 유명한 그 이연 그 셰프도 아주 극찬한 그분인데, 와, 정말 독특한 그 김치도 김치였지만, 그 삼계탕은 좀 이렇게 그 칼로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살찔까봐. 근데 이거는 그 껍데기도 다 제거하시고 토종닭으로 그 닭가슴살로만, 와우, 굉장히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 과일로만 이렇게 간을 한 시원한 달달한 기분 좋은 달달함.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오늘 진짜 먹방 선생님의 제대로 된 우리가 면 요리 먹방도 봤잖아요. 진짜요? 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시원한 면 요리 이제 우리가 3인방인가? 어쨌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네, 더운 날 입맛이 똑 떨어지는데 진짜 오늘 우리 먹방 선생님, 먹방 좌 선생님이 추천해준 이 면 요리라면 진짜 집 나간 입맛
돌아옵니다. 먹방 좌 선생님이 그 오늘은 인증해 주셨어요. 네네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인데요. 장인정 아나운서가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을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저는 오늘 탑동 해변 공연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공연 소식 기대가 되네요. 전해주세요. 네, 여름밤이 되면 아마 이 탑동 공연장이 더욱더 후끈 달아오르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도 산책하러 오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로 북적거리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더 많은 분들로 이곳이 북적거리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때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 정말 기대해 주셨을 것 같아서 오늘 관계자 선생님 모시고 축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도 많이 받고 있는 축제고 또 해를 거듭하면서 그만큼 축제에 대한 역사도 쌓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여름밤의 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한여름밤의 예술축제는 그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제주 문화, 제주 그 예술인들의 성장의 발판 역할을 해왔고 또 그 시민과 관광객들께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희들은 시민들이 그 저희 축제에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생활문화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축제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도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축제는 그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8월 1일까지 7일간 계속됩니다. 그 제주 도립예술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39개 팀이 락, 재즈, 국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그 관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 공연장으로 많이들 오셔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더위도 식히시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리허설 무대부터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실 것 같아요. 끝까지 잘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 8시부터는 이곳에서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6시부터 시작된 리허설 현장을 쭉 지켜봤는데요. 아, 정말 맛보기로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미롭고 아름다운 무대들이 많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무대를 준비해주시는 지휘자 선생님 만나서 이 무대에 대한 궁금증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소리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무대에 워낙 열중해 주시고 있어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무대가 너무 아름다운데 네, 계속 네. 듣고 싶었지만 궁금증도 너무 있어서 예, 네, 사실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이 한여름밤의 예술축제가 정말 매력적인데 여러 무대에 서보셨잖아요. 네. 무대에 서보신 입장에서 이 한여름밤의 예술축제의 매력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이 자연을 배경으로 그 시원한 바람소리 또 바닷가에서 나오는 그 바다의 향기, 내음 그런 것들을 직접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실내에서와 달리 관객들하고 아주 가깝게 뒤에 보시면은 관객들이랑 자리가 굉장히 가깝게 네,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 우리랑 더 가깝게 교감할 수 있다는 게 이 야외 무대에 오늘 한여름밤 예술축제 개막 공연에 제일 뜻깊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잠깐 듣기는 했지만 사실 네. 어떤 무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저희 제주도립 예술단에서요. 교향단과 합창단이 이제 그 합창을 하고 그리고 6명의 성악가들이 있어서요. 예, 함께 오페라 무대와 또 뮤지컬 무대 예, 그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아,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네, 지금 34마디부터 해볼게요. 34마디부터. 네, 리허설 무대가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 또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무대, 멋진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즈 음악, 또 국악 무대, 그리고 댄스 무대까지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곳에 방문하셔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하고 멋진 무대를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장인장이었습니다. 네, 아, 저희가 리허설 무대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꼭 한번 공연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녀 항일 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그 당시 우리 해녀 항일 투쟁의 좀 정신을 담은 그런 노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32년 해녀 항일 투쟁 속에서 태어난 그 노래, 해녀가 한번 들어보시죠. 19살 때예요. 19살 때에 다 착취해버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지정가격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돼서 해녀사건이 됐어요.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함성이 깃든 역사의 현장, 하도 연두망 동산. 세 분의 독립지사는 이곳에 집결한 해녀들을 이끌고 당차게 나아갔습니다. 그 선봉에서 투쟁을 주도했던 고 부춘화 지사. 살아생전 그날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대로영 종달리 어디 그냥 막 할 것 없이 장날이니까 장에 간다고 해서 그냥 전부 온 것이 이제 이리 헌디 뭉쳤잖아. 경은은 이리서 만나면 걸어간 거라 그냥. 걔는 도지서 오는데 이제 막 형제들, 누구들 막 그냥 그때 뒤에들 꽉 창 들어오잖아. 이제 그걸 드리려고 들어가지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그냥 막 내쫓아버려. 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우리가 막 한 손에 막 울었어. 왜 이것을 안 맡아주느냐. 여러분, 우리 해녀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행진합시다. 김치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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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쟁의 후폭풍은 살벌했습니다. 검속과 체포가 이어졌고 부춘화 지사 역시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왜 또 막 이렇게 썼겠어요? 뭐 이렇게 이 손가락에다 막 이렇게 그거 하고 그런 거는 이렇게 기상대보다도 더 정확해요. 그런 흔적이 평생 가시더라고 그런 거는. 제일 불편해하신 거는 이 손가락. 또 가끔씩 하다가 좀 뭐 한탄을 해요. 말하자면 노래를 불러요. 그 당시 한탄이 아니라 그 당시 불렀던 노래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흘러나오던 노래. 해녀가에는 해녀들의 삶과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 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야라.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우는 아기 전 먹이며 저녁밥 진다. 아름다운 섬 우도의 관문. 천진항에 자리한 항일운동 기념탑은 우도 해녀들의 치열했던 항일투쟁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해녀 선배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김춘산 어머니. 평생 물질을 해온 어머니는 해녀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있는 해녀들, 비찬한 살림살이 세상이도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던 이내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해녀 싸움 할 때게 이 우두 뻔한데 물론만 있고 저 하도에 갔거든. 막 호미들 들고 싸우래. 갔다가 들어오다가 풍선으로 올 때게 막 일본 병장들이 막 물에 다 던지더라니. 막 물에 다 빠지면서 이거 처음 들을 때에는 아무 상상치 못해가지고 의미를 모르지만은 들여놓고 의미를 들어보면은 해녀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노래예요. 이거. 이름 봄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들은 등에 따지고 파도 쎄 물결 쎄는 저 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요. 이제 나가 죽어 없어져도 이거는 살아있을 거. 우리 아들 아기들 오면 이거 우리 어머니 다 아는 것은 다 알고 있지. 강강대도 오면 막 여기 놀다가 막 절려거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살아있는데 여기 살아있는데. 나 그랬거든. 해녀 항일운동을 작품에 담았던 소설가 현기영. 소설을 쓰기 위해 80년대 중반부터 해녀 항일운동을 취재했던 그는 당시 해녀들이 다 함께 부르던 그 노래를 감동으로 기억합니다. 1932년 해녀 항쟁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해녀가. 우리는 제주도의 해녀 뭐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에 안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노래가 지금까지도 그거 알고 있더라고. 전수돼 가지고 해녀들이 그걸 합창을 부르는 모습을 불턱에서, 불턱이라면 해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쉬는 곳을 불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턱에서 해녀들이 다 알아요 그 노래를. 야,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전통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간다. 가위 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해녀들의 삶과 투쟁이 담긴 소설 바람 타는 섬에서 노래는 전율로 퍼져나갔습니다. 군중 속에서 땅울림 같은 낮은 울음소리가 일어났다. 경찰이 흠칫 놀라 총대 휘두르던 손을 멈췄다. 참녀 애가였다. 그 서글픈 노랫소리는 물결처럼 사방에 퍼져나가 마침내 거대한 울음소리로 장터거리를 뒤흔들었다. 배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 자치기관 설치해놓고 우리들이 피와 땀을 차치하도다. 가엾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고달픈 삶 속에서도 끝내 강인하게 일어서는 제주 해녀의 삶과 정신이 담긴 노래. 그 속에 새겨진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한 구절 한 구절 그 당시 우리 해녀의 강인한 삶과 또 애달픈 모습이 녹여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이제 그랬어요. 아, 저는 그 부친아 시사께서 일본의 모진 고문을 그때의 트라우마들이 일상에서 들어올 때 그 공포증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도 삶의 전선에서 힘겨웠던 그때마다 해녀가를 부르며 위안을 삼으셨다는 그 말이 저는 되게 가슴이 미어지게 했는데 그 노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의 노래가 너의 노래가 될 때 그때 노래는 한 번 더 태어난다고 하는데 해녀가 우리의 노래, 지키고 계승해야 될 우리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녀 항일운동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많이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N, 제주 갑분이 준비했죠? 네. 제주 갑분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몸짓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안무가 두 분, 춤서희, 춤추는 서선녀, 그리고 이미강 두 분의 안무가 만나보았고요. 이어서 전시, 연극,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내 마음 진심을 표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에게는 야, 힘내. 오늘 소주 한잔 해. 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엄마, 입금했어요. 라든지. 또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에게는 사랑하는 세레나데를 불러줄 수도 있겠죠.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몸으로,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두 분의 안무가 춤서희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무용수의 몸짓은 무얼 말하려는 걸까요? 춤추는 서선영 그리고 이미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두 분의 체조 선수 아니고요. 네, 두 분의 무용가 춤서희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무용이라는 파트,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파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장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무용이란? 현대무용은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에 추워지는 춤이다. 현대무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네, 그러니까 그것도 현대무용,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춤서희의 현대무용극, 시노파도스.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타 장르의 그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아니면 영상 그리고 뭐 무대 미술 그다음 의상 모든 걸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주제를 혼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종합 예술이 종합 예술인 거죠? 네. 이번에는 댄스 필름, 필름이 들어갔고요. 필름? 네, 필름이요. 영상? 네. 네. 그다음에 의상. 의상에 독특하죠. 비밀이 있어요. 네. 네. 공연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말 공연장에 가시면 의상의 비밀과 춤서희의 팀워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어떤 모습에서 아, 이 사람과 나는 같이 팀으로 듀오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길게 오래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서선영 용출이 가지고 있는 거랑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네 이렇게
팀워크만큼 중요한 건 관객들과의 호흡입니다. 춤서희의 공연은 함께 즐기며 공감하고 때론 위안을 줍니다. 저희가 이 작품에서 그 관객분들에게 그 얘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그냥 이 공연을 통해서 한 번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그 에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어느 한 점 한 부분에 가슴 확 와닿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머리에 기억에 남네? 뭐 이런 전부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사실 그냥 즐기다 가시면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친구 만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셔서 관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서희. 춤추는 서선영과 이미가 그 사람을 응원합니다. 사라진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카메라. 카메라의 힘을 표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남 작가님이 영상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굉장히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본인의 옛날 작업부터 최근 그런 관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물들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고 이제 사물을 등장시킨 어떤 그런 배경에는 약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조금 이제 작품에 활용을 하고 싶으셨던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현실에는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 그리고 잊혀져 가는 것들이 빨간 공이 등장을 하는데 빨간 공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굴러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녹음을 할 때 이제 카메라에서 빛나는 이렇게 빨간색의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회를 바라보는 미디어, 그러니까 카메라의 시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그 작품에서 보이는 그 빨간 공입니다. 사실 미디어가 세상의 진실을 가리는 역할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또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힘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약간 그런 그 카메라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 약간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전시. 이번 주말에 만나보세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오싹한 공포 스릴러 연극 어떠세요? 대학로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연극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대학로에서도 다양한 공포 연극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포 연극들 중에 장점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이 조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임팩트 있는 부분, 웃음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현재 대학로에서도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각색을 좀 했고요. 아마 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보셨던 조각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연극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적 드문 폐가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름 돋는 반전이 이어지는데요. 소극장이라는 공간이 이번 공포 연극 그리고 유머스럽고 공포스럽고 스릴러의 어떤 요소들이 다 있는 작품들을 공연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배우들끼리 놀고 관객은 지켜보는 어떤 그러한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관객도 어떻게 보면은 연극에 같이 참여하면서 호흡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연극에 아마 소극장이라는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 스릴러 조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This is Fairy Tale Island. Accident, some strange. 화이트 왕국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욕심 많은 왕비 레지나가 있는 한 사건 사고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화이트 공주는 빨간 구두를 신고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왕비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데요. 빨간 구두가 바로 마법 구두. 하지만 공주에게도 아군이 있습니다. 난쟁이로 변신한 일곱 왕자들. 공주는 왕국을 되찾고 왕자들의 저주를 풀 수 있을까요?
Rescue Red Shoes. Red Shoes. Have a bite. 네, 오늘 제주 가뿐이 춤서희를 만났잖아요. 근데 공연이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 춤서희의 그 이미강 안무가는 또 제주 출신입니다. 또 제주에서 현대무용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미강 안무가 응원합니다. 네. 네, 또 현대무용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이 현대무용 하면 조금 낯설게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공연을 보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 현대무용은 잘 모르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게 또 피서, 또 문화피서가 또 너무 좋을 것 같은 문화바캉스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전시장에 가면 또 에어컨 또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떠시 시원하죠. 문화 피서 강추 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춤서희 공연 네 주말에 있습니다. 무용국 시노파도스 이번 주말 오후 4시에 원도심에 있는 소극장에서 하니까 검색해보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남 작가의 개인전도 8월 둘째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연극 조각은 주말에는 심야극장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주말 아주 풍성하겠네요. 자, 오늘도 제주 가쁜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24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8에서 32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라산과 남동부 오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4에서 25도, 최고기온 28에서 32도로 더위는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북부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문화피서 이야기했잖아요. 아,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행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심야 책방이에요. 맞아요. 심야 책방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제주에서는 8곳의 서점이 또 참여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밤 11시까지 문 열고요. 영화 모임이라든지 책 모임 그리고 좋은 글귀를 필사해서 나누는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니까 11시. 밥 마시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주말에 요즘에 이 방학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저는 음식 열심히 하고 배달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민정 씨는 뭐 할 건가요? 저도 이제 한 명의 관광객이 돼서 이번 주말에는 제주 서쪽 부분을 조금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래요. SNS용 사진도 올리고요. 자, 어느덧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말이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피서철이기도 합니다. 네, 많이들 또 뭐 피서 계획들, 여행, 휴가 계획들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근데 덥다 하면 정말 더우니까 맞아요. 마음만큼은 좀 시원하고 좀 여유롭고 좀 느긋한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이번 주말은 좀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